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. 목요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고 평년 이맘때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그간 좋지 못했던 바다도 잠잠해지겠습니다. 수요일 오후에 동해 중부 먼바다를 끝으로 모든 풍랑특보가 해제됐고요. 안 좋은 해왕으로 미뤄뒀던 해상 작업들을 마저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상윤달에 가까워질수록 소조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소조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목요일, 인천에서는 저녁 9시 15분경에 698cm 정도로 해수면이 가장 높게 차오르겠습니다. 수온과 파도 정보 보겠습니다. 수온은 여전히 12월의 여운을 머금고 있습니다. 황해에서 약 6에서 11도에 머물겠고요. 동해는 12에서 15도, 남해안과 제주 해상에서 15에서 19도의 수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거의 완전히 회복된 바다에서는 파도가 높아봐야 동해에서 1m를 조금 웃돌겠습니다. 조류 정보는 성모수도로 살펴보겠습니다. 하루 중 두 번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. 새벽 1시 37분과 오후 1시 51분경에 물살이 가장 빠르겠습니다. 이 시각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로 서남서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. 부산항의 항만해양지수입니다. 연안에는 관심 단계를 보이면서 다소 안정적이겠습니다. 다만 바람과 유속으로 인해 외해로는 경계 단계를 보이는데요.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출항하실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욱 안전한 항행하실 수 있겠습니다.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.